예, 시청자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죠? 신유리입니다. 이해랍니다. 요새 보니까 점점점 아주 포근한 날씨가 더 길어지고 추운 날은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문제는요, 지금 엄청난 독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봄이 되면 고질적인 비염이 이제 슬슬 다시 네. 이 도지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요새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무슨 걱정하냐면요. 네. 감기에 걸렸는데 아 이거 의사분들 파업하면 병원 못 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하시는 분들 많고요. 감기는 그래도 낫죠. 더 위중한 병이 계신 분들은 더 좀 걱정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장기적으로 보자면 과연 지금 의사들에 있어서의 강경한 입장이라는 것을 어느 수준까지 이해해야 되고 우린 장기적으로 그렇다면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사실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좀 그런 얘기를 해볼까 하죠? 네, 오늘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정부 쪽에서 의대 증원 2,000명 결정 발표를 했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의사 협회 쪽, 또 전공의 협회 쪽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큰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좀 착잡한 심정인데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사들이 이전에 비해서 소득 수준, 몸값이 좀 낮아지게 되겠지만, 사실 국민들은 응급실 뺑뺑이, 아이 엄마들은 소아 진료 대란, 지방에서는 응급실에 의사를 못 구해서 24시간 365일 운영돼야 되는 응급실이 요일제로 운영되는 등 심각한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그런 환자의 입장 또는 국민의 입장을 생각하면 적정 수준으로 의사를 늘리는데 의사협회가 대승적으로 동의를 해줬으면 아마 국민들이 의사들에 대한 신뢰가 더 훨씬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요. 너무 작은 이익에 집착해서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게 궁극적으로 의사들에게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전공의 협회에서 뭐 강경하게 나가는 것 같더니 뭐 지도부가 이제 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는 이 정도 수준은 생각보다 좀 수준 낮은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과거에 비해서는 좀 대응 정도가 다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2020년에 전공의들이 주도해서 대대적인 이제 파업을 해서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을 좌절시켰는데요. 이제 그 사이에 국민들이 의대 증원에 대한 지지, 찬성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는 한 절반 정도의 국민들만 의대 정원 증원에 찬성을 했는데 지금은 90% 가까운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고 2020년 파업에서 의사들에게 굉장히 많이 실망한 국민들이 그간 의대 증원과 관련된 의사협회 행태 또는 의사들의 발언들을 보면서 의사들에 대한 불신이 쌓인 것도 중요한 아마 상황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불신이 쌓인다는 네. 게 중요한 게 사실은 의사분들의 어떤 권위가 인정됐을 때 사실은 우리가 막 그 좀 아주 좀 불성사나운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병원 가가지고 뭐 폭력을 휘두르고 이런 경우가 네. 사실은 의사분들에 대한 신뢰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네. 결국은 뭐냐면 의사분들의 신뢰, 사회적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 사실은 수익은 모르지만 이 본인들의 어떤 의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큰 지장을 초래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환자,
국민들이 의사를 신뢰하지 못하면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고 반발을 하거나 뭐 이럴 수 있죠. 의사의 처방이 잘 따르지 않거나 또는 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도 의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의사는 방어 진료를 하게 되고 환자는 불만을 제기하거나 그게 소송으로 가는 사례들이 늘어나게 되고요. 결국은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상황 으로 치닫게 되는 게 결국 의사에 대한 불신의 종착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천 명 증원 이제 결정을 한 건데 이 수치 어떻습니까? 지금 늘릴 수 있는 최대치이고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뭐 1천 명 이상의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이긴 한데요. 현재 그리고 미래에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의사 수에 비해서는 아직 여전히 좀 부족한 그러니까 한 2035년, 50년쯤에 우리나라에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려면 약 한 4천 명에서 5천 명 정도를 한 20년간 늘려야 매년 네, 한 20년 동안 매년 늘려야 필요한 의사 수를 아마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의사 수의 기준이 뭡니까? 첫 번째는 현재 의사가 얼마나 부족하냐 하는 건데요. 그 부족한 의사 수를 이제 추계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그 의료 이용을 하는 지리적 범위, 그걸 진료권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좋은 병원이 있고 생활권을 중심으로 해서 진료권이 형성되는데 우리가 의사 수가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 환자가 합병증도 안 생기고 응급 상황에서 치료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그 좋은 상황 결과를 도달하게 되는데 그 기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금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그 수준까지 의사를 올리는데 의사를 늘리는데 의사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계산해 보면 대개 한 3만 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국책 연구 기관인 KDI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또 서울대 여러 교수들이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50년까지 우리나라에 의사가 한 대개 한 3만 명 가까이 부족하다는 그런 추계 결과가 나옵니다. 그 둘을 합치면 6만 명이 좀 넘게 되고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는 현재 의과대학 정원을 한 4천 명, 5천 명가량 늘려서 한 20년 동안 배출을 해야 그 수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늘릴 수 있는 최대치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네. 문제는 교수 인력은 제가 볼 때 지금 당장은 큰 문제는 없다는 보도를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교수 1인당 학생 수치는 아주 너무 이상적인 상황에서 그건 큰 문제가 없는데 네. 문제는 우리가 까다마, 컷에버라고 그러잖아요. 해부 실습 같은 거 할 때. 예. 이 시신의 공급 같은 것들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 컷에버 같은 거를 할 때 이 저걸 이 뒤에서 구경만 하는 학생 수가 늘 수 있다라는 우려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뭐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 예전과 달리 요즘은 그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해부 실습 교육이 과거에 하던 전통적인 시신 해부를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처럼 그 해부용 시신에 전적으로 해부학 교육이 의존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시신이 많고 학생들이 더 해부할 기회가 많으면 교육의 질이 올라가긴 하겠는데요. 그 조금 얘기를 돌려서 아까 이제 의학 교육에서 교수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교수를 크게 나누면 그 뭐 내과 외과 같은 임상 교수가 있고 뭐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저처럼 뭐 의료 정책을 가르치는 기초 교수가 있는데요. 임상 교수의 숫자는 지금 일반 대학에 비하면 교수 한 사람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일반 대학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교수는 전혀 부족하지 않고요. 교육만 잘하면 되는데 기초 교수는 이게 그
병원에 돈을 못 벌어주는 존재라서 환자를 진료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들이 기초교수를 채용하는데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대학들은 기초교수들이 상당히 많은 데 비해서 90년대에 신설된 대학들은 기초교수의 숫자가 현저히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의대 증원 때문에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기초교육은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히 대학 간 격차가 굉장히 크고 또 대부분의 교육이 강의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선진국과는 달리 현장에 나가서 환자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환자들이 자기 병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것들을 학생 때 보지 못하고 졸업을 하게 되니까 환자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의사들이 배출되고 있는 게 현재의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병원만 선호하고 지역에 있는 병원 또는 개원을 해서 환자를 보는 거를 조금 뭐랄까 그 성적이 나쁘면 그렇게밖에 못하는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외국은 지역사회 교육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것도 충분히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좋은 선택으로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의학교육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지금 그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인문대학에서 철학과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또 의사 수 늘면 뭐 건강보험 재정이나 뭐 이공계 쪽 이탈 심화 이런 얘기도 네. 주장을 하면서 반대를 네.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먼저 그 의사 수와 의료비 사이의 관계는 이제 의사협회는 이걸 1차 방정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수가 늘면 의료비가 따라서 는다. 그런데 의사수와 의료비 사이의 관계는 고차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의료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의사수가 많은 나라도 의료비를 적게 쓰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의사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의료비를 많이 쓰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사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의료비를 많이 쓰는 나라고요. 의료 제도 자체가 굉장히 낭비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구체적으로 숫자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은 GDP 대비 2022년 기준으로 9.7%를 쓰고 있는데요. OECD 평균이 9.3%입니다. 그러니까 OECD가 우리나라보다 의사가 두 배 가까이 많은데 의료비는 더 적게 쓴다. 그게 의사협회의 설명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OECD가 우리나라보다 의사 수가 두 배면 의료비도 두 배야 말이 되는 거죠. 예. 뭐, 그 유럽 국가들 중에서 뭐,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의 의사 수의 거의 세 배, 네 배 가까운 그런 의사 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하고 의료비 지출 수준이 비슷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 그러면 우리가 응급실 뺑뺑이 소아진료대란 지방의료의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를 늘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의료비가 늘어나는 걸 두려워서 그러면 응급환자가 뺑뺑이를 돌아도 괜찮고 아이들은 새벽부터 가서 소아과에서 진을 치고 기다려야 겨우 진료를 볼 수 있어도 괜찮고 지방에 있는 국민들은 응급환자 응급진료 못 받고 거기서 수술 못 받아도 괜찮냐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의료비는 쓸 때는 써야 되는 거고요. 낭비되는 데를 줄여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실손보험 때문에 연간 건강보험 재정이 한 5조 원에서 9조 원쯤 추가적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실손보험 제도만 제대로 고쳐도 안 가도 되는 병원을 간다 이거죠. 그렇죠. 예예. 예. 그러니까 불필요한 진료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비급여 진료. 비급여 진료 플러스 급여 진료를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안과 의사가 꼭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인공수정체를 비급여로 환자한테 팔면 굉장히 많은 수익을 비급여 진료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도 되는 백내장 환자를 미리 수술하자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건강보험 진료가 적용되는 입원비, 검사비가 들어가게 되니까 실손보험 비급여 때문에 환자 부담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같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 규모가 연간 한 5조 원에서 9조 원 정도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손보험 제도만 제대로 개편해서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없애면 우리가 의사를 뭐 몇만 명 늘리는 것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의사를 늘리면 필수 의료 를 제대로 못 받더라도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사실 의사로서 할 주장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얼마 전에 정부가 얘기한 병원 가는 횟수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의료보험을 더 물리겠다. 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되나요? 어떤 경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얼마나 병원을 자주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극단적으로 남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뭐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 지금 정부 안 보면 이거 그래도 좀 공공성이 상실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공공의대라든지 그리고 지역의사제. 이거 지역의사제는 지역필수의사제랑은 또 네. 구분이 되는 네. 개념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속도적으로 늦을 수도 있고 네. 좀 필요한 효과를 좀 늦게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우려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방의 의사가 현재 많이 부족하고 또 얼마 안 있으면 수도권의 유명 대학병원의 분원이 한 6,000병상 가량 새로 개원할 예정입니다. 서울 교외 지역이요? 예, 서울 예. 교외 지역이죠. 교외 뭐, 지역. 예, 예. 뭐 그러니까 뭐 송도랄지 뭐 이런 지역에 한 6,000병상쯤이 생기면 아마 지방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 있는 의사 인력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방 의료 체계가 아마 붕괴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역 의사제, 그러니까 입학할 때 내가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뭐 공공의대랑은 뭐가 다르죠? 공공의대는 지금 그 전남에 의과대학이 없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전남대 의대는 물론 있습니다만 이제 아주 남쪽에는 없죠. 목포라든지 네. 이쪽에는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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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광주 전남 지역이 크게 보면 세 개 지역으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광주권, 하나는 여수 순천권, 하나는 목포권으로 나눠지는데요. 지금 광주에만 전남대와 조선대 두 개 대학이 있고 여수 순천권과 목포권에는 지금 그렇죠. 예, 대학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전국에서 이 중증 환자, 응급 환자들이 자기 사는 지역을 벗어나서 광주까지 가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이제 광주 전남 지역입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 지역처럼 이제 의사가 부족하고 그것을 기존에 있는 의과대학들이 잘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뭐 여수 순천이 됐든지 목포가 됐든지 국립의대를 지역에 세우자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그게 이제 전남 지역 말고도 안동 지역, 그다음에 창원, 뭐 공주 이런 지역이 이제 국립의대를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 의사제는 그 대학과는 별도로 어떤 의과대학이든지 지방 의대가 자기 지역에서 예를 들면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걸 조건으로 별도로 선발을 하고 학교 다닐 때 장학금 주고 생활비 줘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졸업 후에 지역에 10년간 근무를 하도록 하는 거를 조건으로 하는 제도죠. 두 제도 다 지방에 부족한 의사 또 필수 의료 분야에 부족한 의사 특히 이제 오벽지 같은 데 의사가 없는 지역에 의사 인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긴 한데요. 지금 당장은 부족한 의사를 늘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기존 의과대학의 정원을 먼저 늘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뭐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20년에 공공의대 지역의사제를 이유로 의사들이 대규모 파업을 했고 그것 때문에 어찌 보면 의대 증원을 못한 어떤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 정원을 늘리고 다음 단계에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에 대해서 보다 좀 내실 있는 논의를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이런 거 봤을 때 그 지금 정부가 내놓은 안 중에서는 이런 게 있죠. 그 지역 인재 선발의 퍼센테이지를 좀 확대하겠다. 네, 네. 의미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사실 정확한 통계를 못 내놓고 있는데 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추정을 해보면 지역 출신이 지방의대에 다니는 경우 졸업 이후에 그 지역에 남아서 진료를 하는 경우가 대개 한 6, 70%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지방의대 학생들이 다 서울과 수도권으로 온다라고 하는 거는 수도권 출신들이 지방의대를 다니는 거기 때문에 졸업 후에 그냥 자기 원래 살던 지역으로 되돌아가는 거지. 본 거지. 자기 그렇죠. 본 거지. 예,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지방의과대학 학생 중에서 수도권 출신 학생 비율이 거의 절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높기 때문에 그냥 출신지를 구별하지 않고 지방의대 학생 중에 수도권으로 가는 학생이 얼마나 되냐라고 하면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수도권 출신이 수도권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지역 출신은 여전히 상당수가 지역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인재 전형만으로도 지역에 상당수의 의사를 남길 수 있다. 근데 단 하나 지역에 남는다고 해서 반드시 뭐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 보고 중환자 보는 의사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이제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보완책 뭐라고 보십니까? 하나는 지금 정부가 내놓은 그 필수 의료 대책인데요. 그러니까 그 뭐 난이도가 높고 당직도 많이 서고 중환자도 많이 보는 의사가 하는 의료 행위에 대해서 건강보험 수가를 높여주는 거죠. 대표적인 게 그 응급환자를 보는 의료진의 비용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뭐 외래나 입원은 환자가 외래에 오고 환자가 입원해 있는데 의사가 그 환자들을 쭉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기 비용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응급환자는 응급환자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응급환자를 보는 의사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환자를 보거든요. 근데 외래나 입원해서 환자 볼 때 주는 진료비하고 응급실에서 환자 볼 때 주는 진료비를 똑같이 책정하면 그 대기 비용 때문에 병원이 손해를 보고 의사들이 제대로 보상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대기 비용에 대한 보상 그런 것들이 이제 적정한 그 지금 필수 의료 분야에 의사들이 많이 지원을 안 하는 문제를 이제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수가를 올려줘도 병원이 의사를 채용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2008년 9년 뭐 이 부근에서 그 정부가 흉부외과 수가를 100% 가산해 준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흉부외과는 병원에서 수술 환자만 있으면 적자가 아니고 흑자를 내는 과목이거든요. 그런데 병원이 그렇게 정부가 수가를 올려준다고 흉부외과 교수, 흉부외과 전문의를 더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인력을 최대한 뭐랄까 쥐어짜서 더 많은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게 병원들의 생각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외국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24시간 365일 환자를 봐야 되는 진료과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의사를 고용하도록 하거나 그 의사가 24시간 365일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응급환자를 보는 뭐 내과 의사, 흉부외과 의사, 외과 의사, 뭐 응급학과 의사를 적어도 과당 6, 7명은 고용해서 의사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많으면 두 번쯤 당직을 서면 24시간 365일 진료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수가도 올리는 게 중요하지만 병원들이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하는 법규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사실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좀 네. 복잡하시게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그 필수 의료의 부족 문제, 의사가 없다고 하는 기피과의 대부분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냐면 그런 환자를 보겠다고 하는 병원이 너무 많아서 환자 수에 수요에 비해서 너무 많아서 환자가 분산되니까 병원들이 환자 수가 적으니까 의사를
조금만 고용하고 의사가 조금만 고용, 의사 수가 적으니까 24시간 365일 응급 환자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낮에는 환자를 의사들이 보는데 야간이 되면 운이 좋으면 의사가 병원 근처에 있고 뭐 술도 안 먹었으면 응급 환자를 보고 멀리 떨어져 있고 내가 그날 술 한잔 했으면 환자를 못 보게 되는 이런 신뢰할 수 없는 시스템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 같은 경우 수요 대비 지금 공급이 3배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3분의 1로 흩어져 있는 거죠. 만약에 그거를 수요에 적정한 숫자로 줄이면 현재보다 병원당 의사 수는 3배로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지금처럼 급성심근경색 환자들이 의사가 없다고 이 병원 저 병원 뺑뺑이를 도는 일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수가를 인상한다. 수가를 인상하는 것에 상응하게 병원이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한다. 세 번째는 시장에서의 공급 과잉을 해소해서 소위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요 세 가지 조건이 이루어지면 필수 의료 분야에 지원하는 의사의 숫자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이 보실 때 이 투쟁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그러니까 의사협회가 단 한 번도 우리나라의 의사가 부족하다 또는 뭐 어느 정도의 의사는 늘려도 좋다 또는 정부가 필수 의료, 지역 의료에 관련된 의료 정책을 어떻게 개선해 주면 우리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동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들 사회에서는 의대 증원을 수긍하지 못하는 게 현재의 상황이고 그래서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파업이 실제로 실행될 가능성 그 파업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은 저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크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크다. 예. 좀 그때까지 가면 안 된다고 그래요. 네, 그때까지 안 갔으면 하는 게 저도 바람입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의사들이 대규모 파업을 하게 되면 2020년에 이어서 또다시 국민들이 의사를 더 불신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고 그건 굉장히 우리 사회 모두에게 손해인 불행한 상황이 되는 거죠. 진짜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교수님의 말씀을 제가 쭉 들으면서 솔직한 얘기로 정리가 쫙 됐어요. 뭐냐면 네네. 교직에 있으면 항상 쭉 설명을 해 다시 한번 요약 한번 하고 이러니까 머리에 이제 쏙쏙 네. 들어오죠. 예, 예. 근데 일반 국민들 딱 바라는 건 하나죠. 네. 가고 싶을 때 가고 원하는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 이건데 네. 우리나라가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네. 제가 볼 때에는 교수님 같은 분도 계시고 언젠간 이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의료라는 게 사실 따지고 본다면 공공 영역이 적 성격이 강하잖아요. 네. 물론 개인적 이익을 제가 무시한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 길로 걸어가기로 결심한 이상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러한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말 좀 파업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아니 저도 이제 나이 먹을수록 파업하면 좀 불안해요. 혹시 내가 어떻게 되면 혹시 병원 갈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글쎄요. 네. 예. 우리가 좀 더 지켜보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이 문제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당장 어떻게 병원 갈까 한다라는 것보다는 보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오랜 기간 동안 약간의 그 좀 위험 부담을 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나은 의료 진료를 받는 것,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상황을 보다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우리 국민들이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결국 모두를 위한 길이겠죠. 그렇죠.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